저의 요리 제목은 수미 선생님의 엣제자는 라자냐입니다. 라자냐. 네. 먼저 라자냐 도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우유 그리고 계란 그리고 밀가루 넣고 갈면 되거든요. 셰프는 간은 따로 안 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지적이었어요. 소금을 조금 넣어주셔야 됩니다. 뭐예요, 셰프님? 네? 네, 이렇게 해서 아, 걸러주네, 또 곱게. 네, 이게 거친 거를 걸러줘야지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를 붙이는 거예요? 네, 이걸 붙이는 거예요. 진짜 크레페 하듯이 얇게 붙이네요. 네, 국자로 그냥 하나씩 해서 지단을 붙여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뒤집어서 와, 어, 맛있겠다. 이렇게 하고 그냥 해산물만 볶으면 돼요. 아, 오징어랑 전복이랑. 네, 새우를 센 불에. 와. 전복도. 따로. 우와. 팬을 되게 세게 담그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징어. 와, 이것만 해도 맛있겠다. 네, 이것만 해도 그냥 아주 그냥. 자, 여기에 베샤멜 소스라고 아, 베샤멜. 밀가루하고 버터 볶다가 우유 넣은 거거든요. 아, 이거 네. 너무 맛있지, 이거. 여기다가 소금을 조금만. 어, 일단 모짜렐 치즈 살짝 넣어주고요. 어, 끝났어. 여기 크림도 넣으시면. 아. 오케이. 와, 어, 이것만 해도 맛있겠다. 네, 그래, 이것만 해도 그냥. 됐어. 아, 하나하나 사시는 거야? 응. 어,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진짜. 그리고 여기에다가 베샤멜을 조금만 발라주시고요. 이렇게 발라줘야 타지 않고 부드럽게 익혀주고요. 이렇게 또 감싸주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베샤멜을 발라주시고요. 토마토 소스를 여기다 툭툭툭. 아우, 벌써 맛있겠다. 그러니까요. 이건 뭐예요? 바질? 바질. 이태리 요리에 바질하고 토마토가 빠지면 요리가 안 되거든요. 모짜렐라 치즈인데요. 그리고 빈대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오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븐에다 구우면 되는데 몇 분 정도? 지금 온도를 되게 세게 한 거라서 금방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됐습니다. 선생님 한번 드셔보세요. 아, 오. 와. 우와. 이렇게 해갖고. 어머.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지. 아, 배용물이 엄청 푸짐해서. 아, 이거는 한 끼 요리다. 아,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예술인데. 그래서 숟가락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푹푹 떠서 드시면 돼요. 어때? 이게 느끼할 줄 알았는데 토마토 소스하고 위에 바질이 향긋하게 딱 잡아주니까 칼로리 폭탄인 것 치고는 별로 안 느끼하는 생각보다. 어, 맛있어. 약간 짭조름하네. 네, 해산물에서.